정상해야 될게 TBS 교통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. 서울시 예산 얼마나 들고 있죠? 400억 400억가량 들고 있죠. PPT 한번 볼까요? 서울시 돈이 들어가는데 편파적인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저 같은 시간대 김현정의 뉴스소나 김종배 시선 집중에 비해서 편파성이 제일 많다. 즉 점수가 제일 낮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. 나라 돈 쓰는 기간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? 민원도 제일 많이 600건이 제기가 됐고요. 경고, 주의, 권고도 28건 중에 18건 대부분을 이 TBS 교통방송에 받고 있습니다. 우리 권한대행님, 그 윤미향 현 국회의원의 사건이 있었습니다. 정의연 사건. 네.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뭐 제가 특별히 뭐 전 다른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. 예. 네, 답변하기 곤란하시니까 네. 피하시는군요. 윤미향 그 전 의원, 저는 조국 사건보다 더 심한 거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어려운 할머니들한테 빨대를 꽂아서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형식을 보였는데 이분을 옹호하는 걸 7번이나 TBS에서 편성해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. 저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다음에 우리 저 국회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을 먼저 보여드리고 제 질문하겠습니다. 자,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하지 않을 수 없는데 다만 단서 조항에 속하면 안 할 수 있습니다. 군사, 외교, 대북관계,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,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명백한 사항, 이런 거 못합니다. 그죠? 네. TBS에 출연한 김어준, 뉴스 공장 김어준 출연료 얼마입니까? 저들이 그 출연료는 지금 뭐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방송사들이 출연료가 지금 저 법률에 예. 단서 조항에 해당합니까?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명백합니까? 어쨌거나 근데 저기 방송 출연료는 방송 출연료가 예. 단서 조항에 해당합니까? 안 하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. 안 그러면 법률에 의해서 이게 1,000만 원 이하 이상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인 것 같더라고요. 조치하겠습니다.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